어렵습니다, 농사. 과연 올해 고추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지난해 고추 가격이 그래도 제법 좋았었거든요. 좋았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장마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고추 농사가 대부분 다 잘 됐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조금, 고추 농사 짓는 분들이 기대가 좀 있었는데, 자, 여기 지금, 우리도 뭐 하우스 안에 거, 이건 지금 청양고추라갖고 좀 작은 편이죠, 그죠? 작은 편에서 이제 붉게 익어가는데, 그래서 대과종 청양고추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짜 최대한 절간을 짧게 키우려고 키웠는데, 이거 진짜 한 며칠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 물이 다 차버렸어. 아, 어제 한 9시, 10시쯤 돼서 거의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 가격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올해 이 정도면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뭐 거의 한 10일 이상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뭐 하우스도 이렇게 물에 잠긴 데도 많고, 그 다음에 노지고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무리 배수가 잘 된다 해도 계속 이렇게 비가 오면 일단 병충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고추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도, 소비자도 뭐 가격이 비싸면 문제지만 우리 농민들도 사실 그 잘 재배를 해놓고 수확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장마를 만나서 어처구니 없는 이런 현상이 딱 나온다 이러면 농민들도 진짜 되게 힘든 거거든요. 아, 정말 정말 많이 달렸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고추가, 청양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지금 이제 막 붉게 익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달린 거 보세요, 이거. 아, 진짜 엄청 달렸는데. 그리고 이제 막 익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런데 익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수로를 해서 이렇게 지금 배수로를 해가지고 물이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고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물에 잠겨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빨리 배수를 해주게 되면 전혀 지장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빗물이 이렇게 찼을 때 이렇게 배수해서 물을 빼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오늘 내일 한 4-5일 정도 더 비가 계속 잡혀가지고 아 어떻게 될지 진짜 걱정입니다. 아 밤새 비가 왔으니까 뭐 그래도 지금 배수를 해놓으니까 저쪽으로 지금 물이 빠지는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아, 잘 지금 빠지고 있어요. 농사 진짜 걱정 많습니다. 비가 와도 걱정이고 눈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너무 더워도 걱정, 추워도 걱정, 폭락해도 걱정,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또 폭락해, 가격 폭락해서 걱정, 농산물 가격 비쌀 때는 내가 농사진 농산물이 그만큼 안 나올 때 또 가격이 폭등한 거고. 아, 또 하나 있습니다. 농자재값 올라서 걱정, 인건비 걱정. 전부 다 걱정이에요. 전부 다 걱정. 아, 진짜 고추 우리 하우스 거 정말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이거 잘 살려가지고 지금 뭐 정말 많이 달렸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초벌 한번 딸 것 같은데
그리고 빨갛게 이렇게 익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하여튼 이번에 장마 잘 지나가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수 작업을 해가지고 물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아, 야, 결국 고추밭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 와, 정말 고추 지금까지 잘 갈고 났는데, 야, 그래도 이게 내일이라도 좀 그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쪽도 그렇고 완전히 물이 차버렸어. 와. 이 배수가 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니까 역류가 되는 거예요, 역류. 여기도 쪽파 심은 데는 아예 저 끝까지 완전히 다 찾아버렸어. 다 찼어, 완전히. 야. 저 뒤로 완전히 한강이야, 한강. 여기도 모종을 갖다가 저쪽에 파종해놨는데 모종도 완전히 잠겼어요. 여기도 이렇게 완전히 잠겨가지고 밑으로 다 빠져나가질 못해, 물이. 여기 배수가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하우스 물이 저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와서 전부 다 이쪽으로 빠지는 건데 이게 이제 올해는 더 심하게 이렇게 물이 차는 게 문제는 이 앞에 논이 이 우리 하우스보다도 훨씬 낮았었어요. 한 2m 정도는 낮았었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물이 찬다고 이 흙을 갖다가 여기보다 더 높게 만들어. 그러니까 물이 빠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쪽으로 빠지긴 빠지는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웃긴 거는 이게 같은 땅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걱정됩니다, 걱정돼. 그래서 이 하우스 안에 사실 고추를 두둑을 넓게 해가지고, 아니, 높게 해서, 이거를 심긴 심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면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죠, 뭐 답이. 그리고 이쪽이 이 하우스보다 지대가 높아버리니까 이쪽 물이 이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스며드는 거예요, 하우스 쪽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그래서 하우스를 혹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 하우스를 진다려면 반드시, 논에다 진다려면 반드시 흙을 복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우스를 지어야 됩니다. 이거는 꼭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름 되면 항상 물난리가 나요.